정수리가 비는 것도 있고 양쪽 옆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스타일링이 거의 안 되고. 좀 어떠세요? 성과물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일 고민이신 데가 이제 정수리 쪽이시죠? 네, 정수리가 비는 것도 있고 양쪽 옆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네.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. 앞을 이렇게 싹 올리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구렛나루도 좀 짧고 옆머리도 더 비어 보일 수 있어서 네. 옆에가 좀 튀어나오셔서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 상태죠. 그리고 정수리 쪽은 밀도가 좀 많이 부족해요. 네. 머리 형태랑 정수리 쪽 탈모 때문에 머리를 자유자재로 하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. 스타일링이 거의 안 되고 커트만 해서 한 10년 된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스포츠 스타일로만 거의 네네.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정수리 부분은 조금은 더 기르는 방향으로 가고 시술 들어가면 여기가 어두워지니까 옆머리 쪽도 싹 쳐서 일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출된 거 이거 좀 보완돼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런 라인과 브랜드로 쪽 느낌도 같이 잡아드릴 예정입니다. 짜니까 옆머리도 조금 빗모가 있고요. 구레나루 쪽 라인이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네요. 이마가 좀 좁으신 편입니다. 잔머리들 제거해서 약간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주도록 할게요. 얼굴이 각이 조금 있으신 상태여서 내로잉 사이드번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장만 해드릴 거예요. 얘가 좀 납작한 두상이에요. 얘가 좀 튀어나오고 그래서 여기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손질을 하고 그리고 옆에는 일자로 좀 바짝 쳐주는 스타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떠세요? 이 성과물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하는 동안 힘드셨어요? 네, 좀 아파가지고. 제일 고민이셨던 데가 어디예요? 옆에 구레나루 주위 부분이 좀 휑해갖고 문제였고 그다음에 여기 정수리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좀 옆머리에 구레나루도 생기고 예. 또 이제 정수리도 이렇게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네. 지금 완전 새신랑 같으세요.